우리 어머니들하고 같이 축제처럼 살지 말고 인생을 축제처럼 살고 싶어서 달려온 웃음 최정한사 이미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과 같이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자, 목숨 그러잖아요. 목숨 맞죠? 목에 숨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돌잘치를 하는 이유로 목을 돌이 되면 목을 가누어 목을 가누기 때문에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에 수박 큰 거를 이고 있다 생각을 해봐. 그리고 엎드릴 때는 쌀 20kg를 머리에다 미고 있다 생각을 해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 스트레칭으로 우리 어머니들과 같이 오늘은 조용하게 할까 합니다. 다 준비되셨죠? 네. 자, 음악을 틀면서 같이 할게요. 자, 어깨 힘을 빼고 간단하게. 그래도 이 꼬리는 올리고 쭉 어깨만 잘 올라가도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어깨를 내가 꼭 올려주셔야 돼요. 남이 못합니다. 어깨 올릴 때 아프면 안 돼요. 손을 갖고 놀면은 머릿속이 말랑말랑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구부려주는 거예요. 머리를 손을 살살 맞춰줘도 되고요. 자, 아래로. 바꿔서 해볼게요. 손을. 아래로 척추를 펴고 바른 제사로 알게요. 척추를 펴고 바르게 똑바르게 자, 손을 여기다 대고 여기를 땡깁니다. 여기가 핏줄이 쓰도록 땡겨주세요. 목을 반대로 할게요. 여기가 땡기도록 자, 밉니다. 힘을 주세요. 머리에 대 밀려가지 않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똑바로 척추를 세우고 똑바로 앉으셔갖고 자, 뒤에서 미는 거예요. 목에 힘을 딱 줘. 옆으로 밀어요. 밀면서 목에는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깎아주게 줘, 목에. 반대로 바꿔서. 내리고. 누릅니다. 힘을 주세요. 빳빳하게. 자. 바꿉니다. 자, 뒤집습니다. 여기서 또 내립니다. 손을 내립니다. 손은 안 내려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쪽도 내립니다. 자, 손 바꿔서 이번에 위로 밉니다. 올라가자 뒤로 손은 내려 손은 밀고 자
끕니다. 올립니다. 자, 내립니다. 힘을 주세요, 손에. 자, 딱지를 끼면서 엄지를 이렇게 합니다. 턱에다 댑니다. 끝까지 밀어요. 넘어요. 자, 밀어요. 아, 내립니다. 손을 하나 버리면 됩니다. 내려 버리를 끝까지. 올립니다. 자, 깍지를 낍니다. 맞춤길에 손을 쫙 벌려서 밀어요. 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췄습니다. 땡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지킵니다. 꽉 껴. 땡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어서 털어봅니다. 잘했어! 노래 두 개가 맞춰서 스트레치 가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자, 손력에서 한 번 다 대고, 하나, 요걸 붙여.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슴을 많이 열어주세요. 일곱, 여덟. 자, 내릴게요. 자, 우리는 치매에 안 걸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이 세상에 제일 슬프고 어설프고 속상한 게 치매 걸리는 거예요. 자, 치매는 아직까지 약이 없대요. 그래서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있잖아.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데 알츠하이머 되는 사람이 의사 이름이에요. 독일의 의사 이름인데 어떤 쉬운 한 살 먹은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해갖고 너무 이상한 거야. 그 마누라 이름이 오거스트야. 그래갖고 너무 이상해갖고 마누라를 들고 의사한테 간 거예요. 선생님, 우리 마누라가 너무 이상해요. 안 하던 짓을 해요.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의사가 마누라를 5년 동안 열심히 간병을 열심히 진료를 하고 그랬는데도 낫지가 않고 돌아가셨어요. 5년 만에. 의사가 너무 속상해갖고 그 남자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왕 돌아가신 거 저한테 한번 주세요. 그래갖고 그분 머리를 해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베타 아미로이드라고 나쁜 단백질이 신경을 누르고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발견을 했어요. 이게 치매다. 그래갖고 그 의사 이름을 따갖고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아직까지 개발한 약은 없고요. 그 치매에 안 걸리려면 열심히 손운동을 하셔야 돼요. 무슨 운동이요? 손운동. 손운동 열심히 하시고 물을 적당히 물을 드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머릿속에는 항상 행복한 생각을 하고 화를 내면 안 돼요. 나를 죽이는 게 화예요. 뭐라고요? 화. 뭐라고요? 화. 화가 나면은 내 몸이 이상하게 변해요. 드라큘라처럼.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 치매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자, 발도 부지런해야 되고 손도 부지런해야 되고 뇌도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열심히 걷고 배우고
우리 머리가 좋아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해봐요. 다섯 가지. 물 해봐요. 물. 혈류. 혈류가 깨끗한 피예요. 산소. 영양. 자극. 자극 주는 걸 좋아해요. 매일같이 신선한 걸 배우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는. 그래서 항상 신선한 거, 새로운 걸 이렇게 잠깐만 배우고, 가던 길도 항상 한 길로만 가지 말고 가던 길도 새로운 길로 가서 머리에 자극을 줘야 돼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머리에 자극을 많이 주잖아. 옆에 있는 친구, 남자친구, 애인, 신랑 이런 사람이 자꾸만 자극을 줘. 어떻게? 자꾸만 사랑한다 그러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 그래서 머리가 자극을 받아서 걱정이 없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자극 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기쁨 감동 주는 사람도 없고 감탄 주는 사람도 없어. 스스로 내 스스로 감탄 주고 감동 주고 감사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싫어요. 그래서 머리가 자극을 주는 사람이 없어. 머리가 항상 아프고 짜증이 나고 무기력증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머리한테 우리 주인님이 주인님이 누구예요? 나 그래봐. 나. 나가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너 때문에 산다고 항상 말을 들려줘야 돼. 또 우리 머리는 우리를 좋아해. 내 목소리를 좋아해. 우리 주인님의 목소리를 좋아해요. 머리는. 그래서 항상 요 입으로 밤에 잘 때도 너 때문에 살아. 같이 할게. 너 때문에 살아. 고마워. 감사해. 행복해. 그래서 맨날 머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손을 한번 올려볼게요. 사랑. 사랑. 감사. 감사. 건강. 건강. 우수. 우수. 자유.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느 분이 하늘한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행복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대요. 행복을 달라기 전에 감사를 해라 그랬대요.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 감탄, 감동 이런 걸 많이 해야 내 몸이 새로워지고 행복해지고 행복, 감사를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만 뜨면은 감사 그래봐. 감사.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여튼 무조건 내 자신한테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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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야채 박수를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야채. 자. 호박 박수는 둥글둥글 짝짝. 호박 박수는 둥글둥글 짝짝. 호박 박수는 둥글둥글 짝짝. 호박 박수는 둥글둥글 짝짝. 그 다음에 당근 박수. 당근 박수는 크고 작고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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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하고 당근 했어요. 오이. 오이 맛으는 길쭉길쭉 짝짝. 오이 맛으는 길쭉길쭉 짝짝. 오이 맛으는 길쭉길쭉 짝짝. 오이 맛으는 길쭉길쭉 짝짝. 감자 박수 울퉁불퉁 짝짝. 자, 감자 박수는 울퉁불퉁 짝짝. 감자 박수는 울퉁불퉁 짝짝. 감자 박수는 울퉁불퉁 짝짝. 감자 박수는 울퉁불퉁 짝짝. 자, 무슨 무슨 박수 했나요? 오이. 그다음에 당근. 감자. 어우, 너무 잘 알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호박 박수 시작. 호박 박수는 동글동글 짝짝. 당근 박수는 크고 작고 짝짝. 오이 박수는 길쭉길쭉 짝짝. 감자 박수는 울퉁불퉁 짝짝. 잘하세요. 요걸로 노래에 맞춰서 무너진 사랑탑 노래에 맞춰서 하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목이 뭐라고요? 입으로 같이 해볼게요. 무너진 사랑탑. 예, 여기에 맞춰서 하면서
같이 갈게요. 어깨만 올릴게요. 어깨 샤 어깨 그렇지 어깨 그렇지 어깨 오이 호박 봤어.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 소내 오이 당근 오 변치 말자고 감자 오마 감자 당근 오이 으이씨 잘한다. 자 제가 호박하면은 여러분들 호박하시고 오이하면은 오이하시고 감자하면은 감자 호박부터 해볼게요. 오이 감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내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